여러분, 한국의 성형수술실들은 십수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엄청나게 덩치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정상적인 성형수술실이 뭔지도 모른 채 그 뭔가에 홀려서 성형수술대로 향하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지요. 하도 오랫동안 이 지경으로 유지되다 보니 그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감은 이슬로 유인하고 정체불명의 의사의 진찰과 상담을 믿고 정체불명의 수술대에 누워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고 마취된 후에 결국 생면부지의 유령의사들에게 신체가 절개, 절단, 적출당하다가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사건의 실상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 지구상의 가장 엽기적인 성형수술실이 존재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성형수술실에서 그 살해당한 홍콩 재벌 3세 여성에 대한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홍콩 재벌 3세 여성이 1월 말에 한국의 성형수술실에서 수술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 3월 초에 SCMP라고 하는 홍콩 유력 언론지가 그 기사를 냈죠. 이렇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35번째 이제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 그래서 위챗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 통해서 신모씨라고 하는 수술 브로커를 알게 됐고 어떤 한국의 성형외과 클리닉을 소개를 받고 왔다. 지방 흡입과 가슴 수술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술 중에 프로포폴이나 뭐 미다졸란 케타민 같은 굉장히 강력한 마취제 칵테일을 맞고 이제 수술 받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단순히 이렇게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 수술이 아니고 지방을 빼서 하체 쪽에서 지방을 빼서 그걸 가슴 쪽으로 주입해주는 이런 수술을 받았어요.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은요, 이분은 지방 흡입도 할 필요도 없고 지방 흡입을 해서 나올 지방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의 체형을 보면은요, 하나도 나올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술은 애초에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기 수술이다. 그리고 의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케타민하고 미다졸람 프로포폴은요, 대표적으로 강력한 전신 마취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투여하면서 기도를 확보 안 하고 수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게 두세 시간 걸리거든요. 이 약물들이 들어가면은요, 그 기도 내에 굉장히 이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약물 작용 자체가 그런 약들이에요. 그럼 무법적으로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확보를 안 한다는 거죠. 기도 습관을 안 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일단은 의료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처벌 안 되죠. 한국에서는 일단 이건 중과실도 돋보지도 않고 과실로도 보지도 않습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분은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을 당하다가 도살당한 거나 똑같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설마 죽기 하겠어? 하는 심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만연한 상황에서 살해당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기사 내용에서 보면 이미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형사 규정을 막 어기면서 이분이 어디로 왔습니까? 한국의 성형외과 코리안 플라스틱 서저리 클리닉으로 되어 있죠. 의사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성형외과 클리닉도 아닙니다. 정형외과 의사예요. 코리안 플라스틱 서저리 클리닉으로 가는 줄 알고 이분 오신 거예요. 경력 사기범한테 걸렸죠. 그게 첫 번째 문제. 이 경력 사기범을 전혀 한국에서는 처벌을 안 하고 놔두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사기범으로 돼버렸죠. 이게 사기가 살인으로 연결된 사건이다. 그렇게 경력 사기범들을 막 풀어놓고는 마음대로 의료기관 개설하게 해놓고는 강남은 그 주변 국들 성형수술을 받으러 가는 아주 허브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형사규정, 국제 형사규정을 어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유인을 해서 수술대로 눕히는 이 과정 자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일즈 컨설턴트, 이 자체가 대단히 엽기적이거든요. 살인 공장이 그냥 운영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수술대로 유인해주고
그 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그런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직업을요, 외국에서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짓을 많이 하죠. 그걸 위챗을 통해서 나, 지금 한국어로 치면 유튜버, 그리고 각종 카페, 블로거, 이런 걸 통해서 막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세일즈 컨설턴트, 즉, 수술팔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수술을 팔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밖에 없어요. 수술을 할 집도의사예요. 그 집도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아, 이 수술은 그 이렇게 해서 뭐 수술을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이 수술이 거래가 되어야 돼요.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1단계 브로커, 2단계 브로커, 3단계 브로커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브로커들이요, 수술할 의사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냥 계약만 하는 거예요. 의사 면허증 하나 있으니까, 의료기관 개설했으니까. 그러고 계약을 해서 한명 데려다 주면 얼마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터무니없게 지방이 나오지도 않은 분을 지방을 빼서 가슴 확대 수술 할수 있는 것처럼 수술팔이들이 막 수술을 팔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여성들을 막 유인해서 강남에 데리고 온다는 거죠. 대단히 엽기적인 상황이죠. 살인공장을 포장을 해서 마치 성형수술의 메카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술 동의서까지 조작을 한다. 홍콩 기자는 이게 좀 의아스러웠었겠죠. 한국의 실상은요, 모든 서류가 조작이 된다. 그 의무 기록지, 마취 기록지, 수술 기록지, 심지어는 사망 진단서,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기록들이 조작이 돼도 어느 수사기관조차 그걸 인지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인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 그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문서까지 위조해가면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지금도 수술대에서 스케줄을 잡고 수술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한국의 수술실 실체는요, 완전 도살장입니다. 그런데 도살장이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방치되면 정상적으로 하던 것도 도살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유기라는 영화, 주성치가 감독했던 영화죠.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의 눈에는요, 어떻게 보입니까? 정상적인 정육점 식당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 백정이 운영하는 도살장인데, 지금 곳곳에서 포장 기술이 아주 발달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도살장을 운영하는 그 사람은요, 완전히 인간 백정인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스타 의사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실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혹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아, 이 병원은 괜찮습니까? 저 병원은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큰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저는 큰 싸움인 줄 몰랐어요. 그냥 처벌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한국의 검찰하고 법원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초거대 범죄 조직화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계속 진짜로 마루타 수술 공포에 계속 떨면서 살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이게 처벌이 안 되면 어떠한 수술실에도 안 가셔야 돼요. 관심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사건을 알고도 입을 닫고 있는 많은 선량한 의료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힘을 같이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도살장에 절대로 걸려들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성형살인공장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이렇게 더더군다나 재벌 여성도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